7세대 아반떼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력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단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나타가 출시가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 바로 디지털 키였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2020년도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2월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이번 달에는 4세대 소렌토가 사전 계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7세대 아반떼와 제네시스 3세대 G80이 출시될 예정이죠. 올해도 정말 다양한 신차를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즐거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3세대 G80 소식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대중차 브랜드에는 두 대가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7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아반떼입니다. 지난 일부 아반떼 영상에서는 7세대 아반떼의 디자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반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아반떼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이후에 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GV80과 소렌토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7세대 아반떼 최초로 사이즈를 알려드릴 건데요. 전장과 전폭, 전고가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7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아반떼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새롭게 개발된 3세대 플랫폼은 다양한 차량에서 적용될 수 있게 개발이 되었죠. 따라서 최신 차량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소나타 DM8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었는데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SUV인 GV80에서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아차의 역대급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K5에서도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소렌토에서도 역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세대 아반떼에는 뭐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대차의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 예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차량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전장, 전폭, 전고, 휠 베이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 때문에 사실 플랫폼과는 상관없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은 높이에 해당되는 특징적으로 전고가 낮아지는데요. 또한 실내 공간인 휠 베이스가 더욱 길어집니다. 소나타나 K5에서도 전고가 더욱 낮아졌죠. 그렇다면 7세대 아반떼는 얼마나 낮아질까요?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6세대 아반떼의 전장은 4,620mm고요. 전폭은 1,800, 전고는 1,440,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속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아반떼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7세대 아반떼는 얼마나 커질까요? 국내 자동차 유수 매체에서는 전장이 4,650mm로 한 30mm가 더 커지고요. 전폭이 1,810, 10mm 정도가 더 커지고요. 전고는 1,415, 25mm가 더 작아집니다. 휠베이스는 1,720으로 약 20mm가 더 커진다는 기사를 최근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일개 유튜버인 제가 국내 자동차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과 뭐 틀리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견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변화로 보기엔 너무 작고요. 두터운 컵으로 가려져 있지만 너무 작은 것이라고 연막구름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전장은 4,670mm로 한 55mm 많이 커졌죠. 전폭은 1,825로 25mm가 더 커지고요. 전고는 1,415, 마이너스 20mm이기 때문에 전고는 한 2cm 정도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2,720으로 이 부분은 유수 매체와 좀 비슷하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매체가 이전에 발표했던 자료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수치 자료는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죠. 제 내피셜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수치 부분은 산타페 DM부터 현재 뭐 GV80까지 계속 출시 전에 예상 사이즈로 알려드렸는데요. 운이 좋게도 신뢰도의 수준은 95%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적중하길 기원해보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를 알려드렸는데 최근 출시되는 신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가 많이 커지죠. 이러면서 상위 세그먼트와 유사한 크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나타는 그랜저만큼 커지고요. 더 뉴 그랜저는 이제 뭐 플래그십 세단으로 정말 많이 커졌죠. 하지만 7세대 아반떼는 이런 규칙이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 크기를 한번 볼까요? 현행 소나타보다 많이 작죠. 현행 소나타보다 이전 차량인 소나타 U 라이즈는 4855mm, 전장과 전폭은 1865mm, 전고는 1475mm, 휠베이스는 2805mm로 7세대 아반떼라고 해서 다른 세그먼트 차량처럼 대폭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주행 성능 크게 향상이 되죠. 하지만 실내 공간은 전장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체감상 현행 세대와 아주 좀 길거나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쿠페처럼 낮아진 전고와 20mm가 늘어난 휠베이스로 인해서 실내 공간의 크기는 레그룸은 미세하게만 늘어날 수 있지만 2열 전고가 낮아지는 쿠페와 같은 디자인이죠. 체감상 넓어진 것을 느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그리고 전후좌우 무게 중심과 무게 배분이 달라지죠. 따라서 모든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주행 성능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간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최근 출시된 소나타와 더 뉴 그랜저의 경우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 뉴 그랜저의 경우 감성 수준을 대폭 높였죠. 또한 국내 세단 중에서 처음으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7세대 아반떼의 위장 막차는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예상이기 때문에 내피셜 정도로 현재까지는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차량인 소나타에서도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주니어 세단인 아반떼에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반떼는 연간 한 1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던 정말 큰 볼륨 모델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에는 9만 대까지 판매 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대략 한 6만 대를 조금 넘게 판매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SUV 시장이 커지고 세단 시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차는 7세대 아반떼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력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일체형 디스플레이 예상되는 크기는 클러스터가 한 10인치 정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AVN이죠. 10인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죠. 또한 수출을 염두한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 차량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7세대 아반떼에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 트림에서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계기판은 대략 한 두세 가지 트림에 따라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기본 트림에서는 아날로그 중앙에 4.25인치 TFT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위 트림에서 10인치 정도의 계기판 클러스터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일체형처럼 적용된다면 너무 슬픈 소식이겠죠. 7세대 아반떼는 더 뉴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조금 통합된 형태로 새로운 UI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단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나타가 출시가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 바로 디지털 키였죠. 차키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키를 전달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7세대 아반떼에 드디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지털 키와 같은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반떼급 차량에 이런 기능이 적용된다는 점은
현대차 그룹이 아반떼를 볼륨 모델과 동시에 중요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가는 세단 시장에서 아반떼의 승부수를 띄워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아반떼 외부 사이즈와 실내 공간을 예상해봤습니다. 또한 일체형 디스플레이와 N9 소식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중형 세단이 아닌 준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 경쟁력이 추가가 된다면 글로벌 동급에서 주목받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엔진 정보를 포함해서 7세대 아반떼에 한 발 더 다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